손이 없어 발이 없어. 아예 먹여줄까? 아니면 아예 씹어서 입에 넣어줄까? 싫어. 자기가 옛날에 그랬지? 가사나 양육은 여자들이 하는 게 더 좋다고. 글쎄, 꼭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었지. 아무래도 여자가 집안일을 하는 게 합리적인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합리적인 걸로 따지면 같이 직업이 있을 땐 남자들이 집안일을 더 해야지. 남자들이 체력이 훨씬 더 좋잖아. 단순한 가사 일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출산이나 육아는 좀 다르잖아. 일단 아이는 엄마가 낳기 때문에 임신 기간이나 출산 기간엔 아빠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이거 봐. 남자들은 자기 편할 때만 합리적이지. 애초에 합리적일 수가 없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하자는 게 말이나 되냐? 그럼 애도 합리적으로 반식 낳던가. 근데 또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따지면 가족이라고 할 수 없겠지. 난 가족은 서로 배려해주고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도울 거야. 그래 자기야. 자기가 그렇다면 나도 노력해 볼게. 그래. 나도 열심히 할게. 열심히 하긴. 응. 제가 복권이죠? 네. 저는 얼마짜리예요? 그건 한 장에 500원이요. 500원? 꽝이구만. 차라리 맥주나 사 먹을 걸. 내어. 난 자네가 나와 있을 줄 알았어. 글 쓰다가 잘 안 풀려서 뭐 바람 쐬러 나왔다가 매연이 오실 때가 된 것 같아서요. 됐어.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뭐예요? 아예. 복권 사셨어요? 평생 이런 거 안 사시던 분이. 그 매형, 그 아까 낮에요. 그 할머님들이 선풍기도 다 집어넣었고요. 또 방에 있던 텔레비도 어차피 채널 잘 안 나온다고 고무사에 갖다 팔라고 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 아침에 매형 이야기 들으니까 매형은 돈 버느라 힘드신데 우리만 펑펑 낭비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다들 절약 좀 하자고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 사지 마세요, 매형. 미안하네. 미안하긴요. 들어가세요. 글은 잘 써져?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매형, 그 제 글은요 너무 자극도 없고 잔잔하기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요새 하도 독한 얘기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매형 출판사에서나 책내야지. 그러니까 복권 같은 거 사지 말고 저한테 투자하세요. 혹시 알아요? 제가 당첨일지. 저 계약금도 조금만 받을게요. 시끄러 임마. 누가 너 같은 거 계약금인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예요. 청와대 307호실. 육군 장교 3명과 건설부 직원 1명이 재현이가 이 방송을 보면 얼마나 심란할까.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인데 집에서 지켜만 봐야 하고. 고속도로의 비트 노선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5만 분의 1의 재현아. 미자야.
지금 나오는 목소리 너지? 어. 아, 잘됐다. 미자야, 너무 자랑스럽다. 어? 너 결혼해도 일 그만두지 말고 열심히 해줘. 애들도 옛날 생각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니? 그때 얘기했던 걸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 그거. 야, 우리한테 엄청 큰 힘이 된다, 너. 나도 애 좀 크면 다시 꼭 돌아갈 거야. 그래? 야, 근데 얘, 너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아봐서 그런지 목소리에 깊이가 좀 없다. 내가 나중에 깊이 있는 나레이션이 뭔지 꼭 보여줄게. 응? 어머, 저 정도면 잘한 거지 어떻게 더 이상 잘하니? 기집애야, 잘난 척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 잠깐만. 어, 자기야. 자기야, 아까 우리 하던 그 얘기 있잖아. 좀 더 구체적으로. 자기야, 저기 지금 나레이션 나온 거 그 모니터 해봤어? 어? 아니, 녹화는 해놨는데. 어, 저기 그러면은 지금 빨리 모니터 좀 해봐봐. 내 나레이션이 정말 깊이가 없는지 자기가 PD로서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봐봐. 알았지? 어, 재현아. 아, 아까 그 자리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미안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그 더빙했던 거 사정상 방송이 못 나가게 돼서 다시 좀 해야 될 것 같아. 진작 말씀을 좀 해주시지. 나도 오늘 알았는데 어떡해요. 위에서 해라면 해야지 뭐. 아,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시집이나 가요 빨리. 안 그래도 시집 가거든요. 근데 어떡하죠? 저 시집 가서도 여기 쭉 나올 건데. 혹시 제가 안 보이면요 애 낳으러 간 줄 아세요. 근데 애만 낳으면 바로 여기 나와서 이 꼴 저 꼴 별 꼴 다 볼 거니까 다시는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최유자 씨 결혼해요? 응? 누군데요? 날 잡았어요? 어머, 축하해요. 아, 지금. 그게 아니라, 저기, 아닌 건 아니고요. 아닌 건 아니고. 아, 취미다, 진짜. 프로포즈도 어리버리 해버리더니, 결혼 파이프도 이런 식으로. 아, 미치겠다, 진짜로. 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